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포츠걸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게 민입니다. 셧다운이 지속되고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데도 투자자들은 미중 무역 협상에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두 나라가 이전보다 갈등이 완화됐고 서로를 이해하는 기초가 됐다고 평가해서 지수가 소폭 오른 건데요. 지수를 지배하고 있는 각종 이슈들 분석을 해보고요. 오늘과 다음 주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안화가요,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은 경기가 둔화되면서 지준을 인하라든지 민영기업을 지원한다든지 각종 완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위안화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소식은 미국에서 달갑지 않아 하는 뉴스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미국 정부의 요청 때문에 중국 기업이 뉴욕 빌딩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이 중국 기업은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하는데요. 양측의 입장은 어떤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속보를 통해서도 생산자 물가지수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지표들을 보면요. 경기 둔화에 이어서 디플레이션까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소식은요. 조금 호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국의 AI 분야에 인재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한국에 무려 7배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조금 더 분발을 해야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인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과 이더리움 노아에서요, 수상한 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바로 이더리움이라는 이름만 빌려 쓴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짜 빗썸 토큰 주소가 나돌고 있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윤진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 전문가들이요,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6개월 안에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중국 둔화 전망 그리고 인민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위안화가 6개월 내에 달러당 약 7위안 정도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온 상태인데 일단 2일에서 8일 정도 언어들이 이제 올해 장이 시작하고 나서 외환 전문가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금 7위안 정도 돌파를 예상하는 답이 가장 많았다. 지금 보도를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쪽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고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정말로 중국이 현재 통화 정책이 그쪽 방향으로 향해 간지 맞는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시면 일단 계속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어쩔 수 없이 더 추가적으로 막고 있는 부분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의도해서 인플레이션을 추진했던 부분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하락세가 대폭 나왔던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 올해 달러가 정말 위안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 수치를 유지해 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절망될 부분입니다. 지금 일단 연간 통화 정책에서 일주일 정도 후에 연간 통화 정책 발표가 진행이 되면은 이쪽에서는 추가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약달러에 대응을 해서 그만큼 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만 그래야만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수치를 그대로 맞을 수가 있겠다. 그마저 지금 여기 전망대로 7위안을 돌파할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런 수치가 만약에 미국이 공격적으로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더 공격적인 하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올해 연말에도 추가적으로 증시 폭락에 대한 장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관세 정책 덕분에 원래 9월 예정이던 폭락장이
살짝 더 미뤄져서 지금 현재 12월 정도로까지 미뤄지긴 했지만 일단 전략적으로 올해 안에 혹은 이제 정말 늦더라도 내년 상반기 1분기 안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비춰지는 것은 뭐 시장에서 다 통일된 조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위안화 환율은 좀 움직임이 어땠는지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난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미중 무역 전쟁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약 30년 만에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는데 인민은행의 시장 기입으로 인해서 달러당 7위안선을 돌파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인들의 가치 투자상으로 이 인하에 대한 정책, 즉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책을 추진해서 적대적으로 수출 물량들을 높이는 방향으로 트레이딩이 들어갔던 건 맞지만 특정 시점 이상부터는 더 이상 올리지 않는 흐름이 굉장히 강했죠. 한마디로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시자면은 97.5를 지속적으로 돌파하지 못했던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적대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일정 수준 이하에서부터는 공격적으로 인하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여기서부터 더 이상 떨어질 경우에는 일단 통화 가치에 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추후 인플레이션 수치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수출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는 정책이죠. 네. 이 부분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미국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는 적대적으로 본인들의 수출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인플레이션을 쏴줄 필요는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때 이렇게 인플레이션 한 번 더 쏠 경우에는 본인들의 통화 가치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4분기에 더 추가적인 매도의 장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좀 미리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에서 수출 수요 부진에 따른 급격한 성장 둔화를 우려하는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를 펼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금리로 보자면은 중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4.35%의 굉장히 좀 높은 금리 선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이런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진행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그냥 다시 시장에 돈을 풀어서 통화정 완화 정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평가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러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이유는 현재 중국 금융권과 미국 금융권 간의 경쟁 대립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금융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요지는 단 하나라도 만들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인민은행의 통화정책 부분이죠.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일단 금리선 유지가 되고 통화화 정책을 따로 별도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부분은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본인들의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릴 경우에 이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위안화의 트레이딩을 들어가고 있는 금융기관들 혹은 위안화 중국 증시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들어가고 있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환차익을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또 추가적으로 익시트를 던질 수가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익시트 물량은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물량인 만큼 앞으로 지금 올해 들어서 통화화 정책이 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경우에는 역시나 금융권에서 자금이 이탈돼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웰스파고 쪽에서 나온 중국, 미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불확실성 높은 가운데 경기가 도매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더 가리키고 있는데 일단 이 통화정책 전부가 위안화 약세를 가리키는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뭐 공통된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달러 대비 환율이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 수출업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유리해질 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 타격까지 완화할 수가 있다. 좀 높이 평가를 내렸는데 사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 타격 이 부분은 이제 본인들의 통화 인플레이션을 발생을 시킬 경우 총 판매 금액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들의 관세 물량을 해제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부분인데 사실 수입할 때도 관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수입 수출 단가 마진이 떨어질 뿐이지 이걸 무조건 좋은 상태로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 볼 수는 없다는 거 이 부분 좀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무역 협상에서 조금 호전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우리 환율 변동성에 좀 영향을 미치진 않을지요? 네, 일단 미중 협상에 대한 낙관론에도 불구하고선 무역 전쟁이 협상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기 자체가 좀 미중 관계가 가까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외부적인 액션 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잘 흘러가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 협상 단계에서 굉장히 좀 협상단에서 잘 이끌어내주고 있다. 협상이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발표하는 게 잘 없습니다. 이번에 사실 대두권에 대해서도
중국이 대외적으로 본인들이 대두 수입량을 늘리겠다라고 해준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조정이 제로 상태로 조정이 될 것인지 혹은 25% 선으로 올라갔던 것들만 10% 내려주는 그냥 형식적인 관세 인하 정책만 진행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애매하게 밝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어떤 무역전쟁 협상이 정말 아예 미중 관계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일어나겠다. 이런 걸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중국과의 전쟁에서 본인들의 승리를 확실하게 꽂고 가려는 게 현재 지금 미국의 관점이기 때문에 만약에 뒤로 지금 인플레이션 같은 정책을 중국이 추진한다. 이 부분을 알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는 이렇게 중국 인플레이션을 추진하게 되면은 일단 무역 협상 양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하에 추가적으로 우린 관세를 매기지 않으면은 미중 관계는 역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불리한 관계이다라는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통화 정책을 인하를 하든지 혹은 본인들의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든지 둘 중 하나의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이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 관세율 현행 10%에서 26%로 올리게 될 경우 한마디로 이건 이제 지금 현재 낙관론을 제끼고 다시 악화되는 상태로 전환되는 상황이죠. 이럴 경우에는 위안 달러당 7.3 위안까지 떨어질 것이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25%까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에는 위안하든 달러당 8위안까지 압박을 받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위안화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 통화에도 역시나 동반 하락세를 미칠 수밖에 없겠다. 좀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자체가 통화량의 대부분을 지금 아시아권에서 집중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해당 통화에서 물가 가치가 떨어진다면 다른 주변국들 물가 가치도 역시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동반 생각을 똑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물가 가치보다는 통화 가치 부분이 맞겠습니다. 통화 가치 떨어지는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물가는 좀 비싸게 책정될 수가 있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인해서 괜히 일반 판매 상품들 그리고 증시 이런 상품들에서는 일시적인 상승세를 보여줄 수는 있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통한 상승세였기 때문에 다시 급락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시적으로 본인들의 수출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다시 부채 비중 악화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산도 가치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채에 대해서도 가치가 차후에 천천히 더 증가해버리는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중간 마진 자체의 폭도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개발이 될 수 있는 만큼 역시나 마이너스 요인이 보여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협상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시기이고요. 또 구체적인 안도 지금 발표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협상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미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 계속되게 되면 아무래도 8위안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미국 정부가요, 중국의 한 기업에 뉴욕 빌딩 매각 요청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상당히 많은 금액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손해 본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국가안보를 운영한 미국 정부 요청에 따라서 H&A 지금 하이안 그룹이 상당한 손해를 보고서 무역 맨하튼 비트를 좀 매각을 한 상태인데 지금 SCMP 쪽에 따르면 H&A 그룹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 약 4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서 구매한 후에 본사 건물로 사용해온 미국 맨하탄 삼성문가의 빌딩을 지금 최근에 미국 부동산 개발 업자한테 매각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때 매각 가격이 지금 4억 2천만 달러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4,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 기본적으로 지금 건물 가격이 높은 상태였다 보니까 뭐 다운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 건물들이 어느 국가에서도 본인들이 매수한 단가보다 다운해서 매각을 던지는 경우는 잘 없죠. 더군다나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어서 정말 지금 열악한 상황이어서 급매 물량을 던져서 매각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H&A 그룹이 손해를 무릅쓰고 빌딩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현재 미국 정부의 매각 요청 때문이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에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H&A 그룹이 빌딩을 사들인 지 수개월 후에 지금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차이나 머니를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해서 반감을 샀죠.
그래서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지금 중국 기업이 미국 투자를 진행하는 것을 계속해서 제안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또 강화를 시켰고요. 관세 정책이 일어나기 전에 본인들이 어떤 수익을 관세로 모을 수 있는 부분들, 여기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반대로 투자를 해서 미국 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과정에서 중국 기업이 반대로 수익을 챙겨가는 이런 부분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주가 가치가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주가 가치가 홀딩이 되는 이런 상황은 만들지 않는 게 낫다라는 입장인 거죠. 자본 기준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배분을 받더라도 이건 어디까지나 본인들 미국에 한정이 돼서 미국한테 돈이 돌아오는 개념으로 어떤 자본에 대한 회수 개념이 일어나야 되고 이 자본에 대한 회수가 다시 또 중국으로 반출되는 상황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 의회 측에서도 지난해 8월 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를 심사하는 지금 미국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권한을 강화를 해서 중국 자본에 대한 방어벽을 좀 세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회의 법 개정에서도 외국인 투자자가 사들인 미국 내 부동산이 미국 정부 건물이나 혹은 군사시설이 너무 가까울 경우에는 이를 투자 제한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미국의 중국 자본에 대한 경계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후에 지금 CFIUS 측에서 지금 H&A 그룹의 뉴욕 빌딩을 좀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 빌딩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트럼프 타워와 가까운 데다가 이 빌딩의 트럼프 타워의 보안을 책임지는 뉴욕 경찰국제 17분구가 입주한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쪽 입장에서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 뭐 국가기관 군사시설로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현재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거주를 하고 있었고 사실 뭐 지금 미국 대통령의 마지막 아들인 지금 10살 정도 되는 아들이 있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트럼프 타워에서 거의 한 층을 다 통째로 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뭐 임대료 기준으로는 거의 억 단위 수준의 그 임대료를 부과를 하고서 지금 살고 있었는데 사실 이 빌딩 자체는 이제 뭐 트럼프의 이름을 따서 트럼프가 거의 뭐 소유주를 갖고 있다 보니까 뭐 임대료 부분을 떠나서 그런 부분은 뭐 내지는 않았겠지만 본인의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족관계 인원들이 거주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타워의 보안을 책임지는 뉴욕 경찰국이 연관되어 있고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한테 반대로 직간접적이지만 압박을 주든지 혹은 트럼프한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정부기관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레벨로 평가를 내리고서 이 H&A 그룹에 대해서 매각 압박을 진행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그냥 트럼프의 사저와 사실 굉장히 좀 밀접해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건 몰아내야 된다 이런 거 판단했다기보다는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이런 건을 보고받은 이후에 사실 이거는 매각을 빨리 추진시켜라라고 좀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루트는 아니죠. 일단 그리고 CFIUS 측에서는 H&A 그룹에 매각 요청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 H&A 같은 경우는 좀 울며 뒤져먹기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건 자체가 미국 갈등의 어떤 희생자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뭐 중국 측에서 이런 부분을 뭐 배상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리한 입장에서 매각을 진행을 시켰고 그리고 H&A 그룹 측에서는 이거는 정책적인 부분에 의한 국가적인 손실이다. 그리고 본인들의 기업적인 글로벌 활동에서의 손실이고 이건 자율경제에 부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소송을 진행하든 어떤 배상을 요청을 하든 추가적으로 하나의 조치는 취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일단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뭐 대기업들 중심으로 지금 미국에 투자되는 빌딩들을 매각에 대한 요청을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미국 정부의 구제 강화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거의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 지금 최근에 자본금 기준으로 지금 중국 자본이 미국 기업 인수합병 M&A 참여한 규모는 약 3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지금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가 절정에 달했던 2016년 533억 달러에 비하면은 거의 약 95%가량으로 초급감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상태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뭐 외화에 유입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기업적인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경은 분명히 아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실리콘밸리에서 기업이 성장하는 배경에는 굉장히 반하는 행동이지만 추가적으로 만약에 기업이 성장을 하고 나서의 입장으로 보자면은 중국 자본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투자를 해서 어떤 미국의 성장을 만들어냈을 경우에 반대로 중국의 자본들만 키우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미중관계 경쟁이 있어서는 현재 시점에서 미리 지금 중국 기업들에 대한 경쟁을 자르는 게 낫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성장했을 경우에 나중에 추후에 미국에서 중국으로 반대로 기술 유출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하나에 맞는 것이 장기적으로 미국이 사는 길이다. 좀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말씀대로 이번 소식에 미국과 중국에 좀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지 이런 우려도 됩니다.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는 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안화와 거의 연관이 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대미 투자 수장들이 상당량 중국으로 환수가 되는 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달러의 하락, 즉 이제 통화를 가지고 있는 중국 자본들이 사실상 미국 통화를 던지고선, 매각을 던지고선 그다음에 본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달러의 하락 그리고 위안화의 매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최근 파월과 트럼프 회동 이후로 지속적으로 달러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97.5, 작년도 상한선이라고 말씀드렸던 97.5 이 선을 맞고 나서 어제장에 95까지 깨지는 그런 공격적인 매도 흐름이 나왔죠. 여기서 거의 한 500T가량의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도 역시 중국 매각 물량들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산 시점은 채권이 신저가를 뚫을 때까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저가를 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매각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추세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안화의 저위안화 정책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7위안을 돌파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한 애널리스트들이 있었다 좀 이렇게 얘기드렸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윗달러가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강하게 탈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압박, 본인들의 어떤 중국 자본으로서 중국 자본이 이제 달러 대비 계속해서 저위안화를 추진하려면은 과도한 인플레이션 수치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통화 가치 상실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한마디로 지금 미국과 배틀을 하려면은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추진했었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그렇게 통화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적대적으로 작년도에 지금 수출을 위해서 약달러 정책을 진행을 해왔고 만약에 올해 미국 약달러 추진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코버링을 해서 본인들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릴 경우에는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싸움에서 중국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깨뜨려버리기 위해서는 아예 올해 약달러 정책을 추진해버리고서 그다음에 중국이 강하게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중국의 경제 기반을 깨버리는 것이 더 확실한 공격 수단이 될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윤진 멘토님은요, 코인 코너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지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보호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철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전일장 마감 시황부터 훑어볼까요?
상해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소폭 또다시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전성분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창업판 같은 경우에도 선대지수 모두 조정권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물가지표 자체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이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플레 쪽에 대한 부분들, 이로 인해서 증시가 이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업종별로 이제 뭐 대부분 이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0.9%, 이게 이제 뭐, 2년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작용을 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국의 12월 생산자 물가지수 동향부터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나왔나요? 일단은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PPI 상승률이 0.9%에 이제 그치면서 시장에서는 충격 수준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년 안에 이제 최저치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예상치가 1.6이었기 때문에 이에 미치지 못하는 충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2월 달 상승률이 전달 상승률 2.7과 비교해서도 뭐 급속히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월별 PPI 상승률을 보면은 작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 4.7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피크를 찍고 6개월 연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만간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면서 디플레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랑 중간재 가격 그리고 제품 출고가 등 반영하는 이러한 PPI가 제조업 쪽에 관련된 이제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차를 두고 이 PPI가 이제 뭐 감소를 하면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제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CPI에도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뭐 해석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우려감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이제 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CPI 상승률 역시 1.9%로 그 전달에 2.2보다 이제 둔화되면서 그리고 시장 전망치 2.1보다 이제 미치지 못하면서 뭐 PPI나 CPI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뭐 그 전에 나왔던 PMI 지표 같은 경우에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0.9% 상승했으면 우리 정부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중국 정부가 좀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지금 시중에서는 8천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좀 띄우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돈을 푸는 방향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천억 지준율 인하 하면서 이제 뭐 8천억 위안, 한 130조 원 정도 유동성 추가 공급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가요, 한국의 7배에 달하는 등 현재 AI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뭐 화웨이 관련된 이슈도 이제 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쪽에서 신성장 새로운 스타트업 쪽 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투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기업 성장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한국 무역협회에서
국정연구원이 이제 10일날 어제죠. 이제 뭐 발표한 스타트업 사례를 통해서 보면은 2018년 중국 AI 시장 트렌드 보고서라는 걸 이제 내놨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중국의 이제 AI 인재의 현 주소 그리고 이제 그걸 미국이랑 이제 비교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데 데이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지금 중국의 AI 인재가 한 1만 8천여 명 그리고 미국의 2만 8천여 명 가운데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2,600명 정도로 중국의 7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AI 쪽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AI 스타트업 기업들이요, 현재 활용 사례 역시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중국 하면은 뭐 이내전 소리 떠오르는데,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한 산업 생태계와 좀 결합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여러 산업 쪽, 뭐 특히나 이제 뭐 아동 돌봄이나 아니면 가정 로봇, 뭐 음성 인식 그리고 이제 뭐 의료 진단 솔루션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활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모델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전반적으로 다른 기존 산업 생태계와의 시너지 확대를 위해서 상당히 그 이제 협력 내지 협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정부 주도 하에 좀 키워나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지금 중국의 AI 기업 같은 경우가 1,040개로 세계 AI 시장의 20%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세계 AI 기업이 가장 많은 도시 한 412개, 400곳이 넘는 그러한 부분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AI 기업 같은 경우는 26개로 중국의 4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지적재산권 AI 특허 같은 경우도 중국이 1999년부터 2017년까지 등록한 게 한 37%. 이거는 사실 지금 미국의 24.8% 그리고 일본의 13.1% 한국의 8.9%보다 많은 그런 상황이고 뭐 저렇게 그 특허가 많다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연구가 많았다라는 부분들일 텐데 그 AI 기초 연구 논문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한 37만 건으로 미국에 32만 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의외였는데 일본이 로봇이나 이런 쪽이 상당히 좀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많을 줄 알았었는데 한 9만 건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좀 많은 그런 상황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한 5만 건을 조금 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뭐 지원책이나 아니면은 정부 주도하에 정책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와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요 강보합으로 개장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중국이 AI 분야에서 굉장히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 관련 IT 분야의 종목들을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그 IT 뭐 가전 뭐 이런 쪽과도 뭐 협업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스닝 윈샨 그룹이라는 기업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전제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한 1,000여 개의 브랜드의 에어컨, 냉장고, 그리고 세탁기, 컬러 TV, 비디오, 뭐 수영 가전, 통신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이들 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만 개 이상의 표준 모델, 그리고 중국의 그 가전 컴퓨터 통신 이런 소매체인 업계의 선두주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뭐 하이마트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뭐 인터넷 쪽 구매도 이제 뭐 많고 그러는데 중국 같은 경우 워낙 이제 내수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가전 프랜차이즈 기업 자체에도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8년도 같은 경우 순이익 증가율이 최대 한 20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이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순위이기 때문에 본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 스님 윈샹 그룹이 알리바바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지분을 매도하면서, 발생한 투자 수익도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시장에서는 전망치를 조금씩 높여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업종일 수도 있지만 한번 뭐 시세나 추세 탄력이 좀 시작이 되면은 좀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0.6000 위안 그리고 목표가는 11.5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10.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요, 수닝 윈샹 그룹이었는데요. 주가도 올해 들어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차이나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기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부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세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전날 저녁부터 비트코인은요, 급작스럽게 추락하기 시작하더니 4,000달러대가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3,680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8%대 빠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요, 69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주요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폭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더리움은요, 14%가량 하락하면서 2위 자리를 리플에게 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는요, 2위에서 7위까지의 코인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오스는요 16%가 넘는 하락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테더만이 현재 1달러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편 트론 같은 경우는요 전날에도 20% 넘게 폭등했었지만 비트코인 급락장에 현재 함께 상승봉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으로 촉발된 급락장의 원인은요 아직까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세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윤지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 이름을 단 코인들이요, 스캠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오는 11일 그리고 22일, 뭐 이제 11일 오늘이죠. 네, 오늘과 그리고 내일 각각 이루어질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 하드포크 그리고 이더리움 노화 포크에 대해서 지금 보는 업계의 시각이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들이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 이제 ETCV라는 로고를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더리움 노화 같은 경우는 ETN이라는 지금 닉네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 둘 다 지금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개발진 그리고 팀원이 비공개되어 있거나 조작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붙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원래 넷 사이트에서도 계속해서 수사한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좀 계속 비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업체들의 어떤 부분을 보고 스캠이다라고 의심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지금 ETCV와 ETN 같은 경우에는 하드포크 개념을 좀 악용하고 있다라는 시각이 전반적이고요.
이더리움 솔루션 개발 업체 온더를 이끌고 있는 지금 업체 측에서는 지금 일부 대중들이 하드포크를 업그레이드하기보다는 단순히 에어드랍 형태로 이벤트로 여기는 경우가 좀 많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드포크는 코인에 대한 업그레이드에 가까운 파트입니다. 네, 근데 지금 기술적인 부분을 잘 모르는 대중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속여서 악용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비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떤 하드포크를 진행을 해서 어떤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 코인과 융합 작업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을 지금 비윤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속여서 지금 악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본인들이 기존에 사실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들의 편승을 해서 오픈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업그레이드가 아닌 또 다른 하드포크 사례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하드포크를 공개적으로 하겠다고 나서는 프로젝트는 기존의 프로젝트의 개선책 혹은 대안을 얘기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하자와 대안을 논의를 하지 않고서는 그냥 본인들의 어떤 공개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더 좋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더리움 클래식 비전 그리고 이더리움 노아에 대한 스캠 의혹이요. 이 커뮤니티에서 먼저 제기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일단 프로젝트를 각각 살펴봤을 때 문제점은 더욱 부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제 스캠 의혹이 한 차례 있었던 ETN 같은 경우는 개발진 그리고 팀원 조작이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커뮤니티인 비트코인 토크 측에서는 ETN 개발진 팀원 구성을 셔터스톡과 같은 사진 제공 사이트에서 수집해서 만들어낸 것일 뿐만 아니라 팀원 이름조차도 지어낸 것이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ETN 페이지에 나오는 조지 알렉시브라는 이름으로 현재 셔터스톡에서 검색하면은 상단에 노출되는 사진이 노출되는 인물이고요. 한마디로 이제 가상의 인물이라는 지적입니다. 추가적으로 통통 비어있는 코드 공유 사이트 가터브의 개발진 미공개 등 ETCV에 대한 스캠 위협도 적지 않게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익명을 요구했던 업계 관계자 측에서는 ETCV가 1대3 비율로 에어드랍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드포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사용자들에게 자동으로 1대1 비율로 신생 코인이 에어드랍되는 게 일반적인데 하드포크 이전에 체인 정보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포크한 코인의 주소와 동일한 주소에 대해서 그 개수만큼 코인을 얻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1대3이라는 에어드롭을 진행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거는 기존의 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체인을 만들어서 본인들만의 통화 배분을 기존의 통화를 가지고 있던 분들에게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에어드롭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이다. 라고 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드포크라고 볼 수가 없는 만큼 하드포크의 어떤 네임 밸류를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포크의 과정이 조금 투명하지 않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스캠 의혹에 제기된 두 업체를 통해서 원래 정보까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일까요? 네, 지금 ETCV팀이 공개하지 않은 원래 홈페이지가 있는 상태인데 분명 하드포크 이후에 스냅샷을 했으니 지금 홈페이지로 가서 월렛을 만들라고 하면서 공개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상태입니다. 근데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은 패스워드와 프라이빗 해시코드를 제시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잘 중요하게 보시면은 이 패스워드와 프라이빗 해시코드를 제시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은 개인 키가 월렛 업체에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개인 키가 공개가 될 경우에는 역시나 해킹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더리움 월렛 서비스로 유명한 고 이더리움 그리고 마이 이더리움 이더 월렛 같은 경우에도 계정을 생성할 때 패스워드 제공을 요구를 하지만 이들이 문제되지 않는 이유는 사이트 접속 후에 인터넷이 끊겼는데도 프라이빗 키가 생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플랫폼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터넷이 연결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키가 저장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험한 사이트로 오픈을 해야 한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ETCV처럼 개발진과 로드맵이 불분명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나 프라이빗 키를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코드가 몰래 심어져 있을 경우에는 탈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계정이 되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더리움 크롬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인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ETCV 원래 도메인의 이상을 감지하고 개인의 보안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메타마스크의 경고 리스트에 들어간 주된 요인은 사기 그리고 보안 이슈 등이 보통 많이 꼽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 스캔에서 검색되는 BXA가 실제 BXA와는 다른 코인들이 검색된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들려주세요. 네, 이더 스캔에서 이른바 이제 비썸 토큰이라고 불리는 BXA, 정확히 말하면 이 지분 관계부터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김병건 대표가 사실 성형외과 출신이죠. 네, 성형외과 김병건 대표가 지금 비썸에 대해서 매수 과정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BXA 개발사인 싱가포르 기업을 통해서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모기업인 지금 BXA 측에서의 개발 토큰, 이 부분이 앞으로 빗썸에 대해서의 빗썸 토큰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이 BXA에 대해서 약자 풀이를 이제 빗썸 토큰이다 혹은 BXAT라고 붙였어. 그냥 BXAT라는 코인으로 제시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BXA인데, 블록체인 익스체인지 알리안스 토큰이라고 해서 빗썸과 BXA 이름을 직접적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들 기업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콘트랙트 주소 자체가 BXA 측에서 직접 발행한 블록체인 익스체인지 얼라이언스와는 좀 무관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유사한 이름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직접적으로 좀 실질 BXA와는 관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빗썸을 인수를 들어가면서 김병헌 대표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할 때 BXA의 판매, 판권 권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오렌지 쪽에서 진행하는 BXA의 판매 과정을 본인들은 딱 그쪽에만 위임을 했을 뿐이지 다른 어디에도 통판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라고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어떤 큰 도마에 오를 수 있으려면은 대형 거래소급에서 진행하는 대형 암호화폐 판매,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일반 그냥 조그만 암호화폐 판매들이 아무리 마케팅을 쓰더라도 큰 돈을 끌어당기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BXA 같은 경우는 명분이 굉장히 깔끔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판매에 있어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런 스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스캠만으로도 충분히 자금을 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BXA 컨트랙트 주소로 보시면은 이게 좀 복잡한 코드네임 한 20자리가 훨씬 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코드명 자체가 좀 다른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존에 지금 BXA라고 하면서 비썸 토큰으로 올리고 있는 친구들, BXAT라고 올리고 있는 친구들, 이런 토큰들보다 조금 다릅니다. 이 컨트랙트 주소 자체가. 한마디로 주소 자체가 다른 코인이고, 출처 자체도 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으로 그냥 보시면 되고, 어떤 BXA의 연관성은 무관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그다음에 일단 발행량 같은 경우는 200억 개 정도의 발행량을 가졌었고, 지난 10일 오후 2시 20분 기준 홀더 지갑은 약 459개로 BXA가 발행을 했었는데, 전체 발행량 중에서 85% 같은 경우는 BXA와 이외의 파트너, 이 회사의 파트너 혹은 이제 얼라이언스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유를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만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판매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프라이빗 세일 같은 경우에는 특정 투자자들한테 거의 제3유증 수준으로 밀접한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 프라이빗 과정에서 물론 제3자들이 끌어 들어오면서 이제 본인들과 관계가 없던 개인들도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사실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좀 타이트한 과정을 통해서, 인증 과정을 통해서 프라이빗 세일을 진행을 하는 만큼,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리세일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전혀. 그래서 이 과정 자체에서 어떤 일부 투자자들이 막 물량을 받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가 돼서 다 물량을 살 수 있고, 이런 과정들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이 나올 경우에는 좀 의심부터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를 또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빗썸은요, 이 빗썸 토큰을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네, 빗썸 같은 경우는 이벤트를 통해서 BXA를 고객들한테 분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프라이빗 세일이 끝나고 나서의 과정으로 넘어간 거죠. 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1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7일 동안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지금 거래금액 20만 원당 지금 1 BXA를 지급을 했습니다. 1일 총 지급한 돈은 지금 1,100만 BXA 정도이고, 이 때문에 최근 BXA 홀더 수가 많이 급증을 했고요. 현재 BXA 전체 5% 이상 보유를 한 홀더는 약 7곳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의 15%는 BXA 팀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 같은 경우는 예비 토큰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초기 투자자와 전략적 파트너에게는 약 15%, 20%가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0% 같은 경우는 BXA 얼라이언스, 그렇게 보면 좀 과정이 복잡한데, 일단 거의 다 그냥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해서.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5%가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서 분산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5%는
마케팅과 바운드리를 위한 물량. 그래서 전부 다 그냥 이 기업 구조를 위해서 쓰이는 구조인 부분이고, 유일하게 이제 BX세일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프라이빗 세일이었고, 그 다음에 추후에 현재 시점에서는 빗썸의 거래를 통해서 거래량 기준으로 거래수 토큰으로 배분받는 딱 이 구조만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BXA가 현재 지급은 된 상태이긴 한데요. 추후에는 또 팔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BXA 같은 경우에는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이 락업 같은 경우에는 BXA가 공식 상장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풀리게 되어 있고요. 상장 후에 3달까지는 약 매달 5%씩 가량의 락업이 풀립니다. 4개월부터 7개월까지는 약 10%씩 락업이 해제가 되고요. 9개월째, 10개월째는 약 15%가량 거래가 가능한 해지입니다. 즉, 약 10개월이 지난 후에는 거의 모든 BXA 배당받았던 부분은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XA 측에서는 조만간 상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일부 언론들은 일단 1월 중순 기준으로 BXA가 빗썸이 상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는 한 바 있습니다만, 일단 이 시점 기준이 뭐 다음 주 가능성이 좀 높게 비춰지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이 일어났을 때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탈 수가 있는 코인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만큼 한번 트렌드는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거래소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비수명 올라가기 때문에 참고해서 거래를 트레이딩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얼라이언스 내 여러 개 거래소에서 함께 쓰이게 될 BXA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지급 결제가 가능한 페이먼트 코인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제 BXA를 기축통화로 얼라이언스 내에서 거래소가 오더북을 통합할 계획도 있다. 좀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기존의 뭐 후업이나 대형 코인 거래소들에서 테더 같은 경우를 본인들의 메인 통화, 기축 통화급으로 사려고 했다면 이제 빗썸은 본인들만의 가계도로 구축을 시키면서 이 가계도 안에서 좀 더 BXA 기준으로 통화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에 가까운 기축 통화로 만들어 놓겠다. 좀 이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XA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냥 중간 코인의 과정일 뿐이지 다른 코인들처럼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운데에서 기축통화처럼 정말 1대1 USD 달러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코인은 아니다라는 거 이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주신 행위, 무인과 영업 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